처음이에요. 처음이고 그 부분도 저도 개인적으로 부족한 배우 입장에서 해보고 싶었던 부분이었고, 또 아까 신선하다고 했던 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제 개인적으로 제가 신선해지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. 저에게는 굉장히 재미있는 시도였고 굉장히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. 네, 네. 아마 보시면 여러분도 지금 송중기 배우님이 어떤 표현을 하고 계신지 충분히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. 캐릭터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제일 도움이 되는 건 감독님과의 대화였겠죠? 그렇죠. 감독님께서 이 작업을 오랫동안 굉장히 하셨고, 초고부터 시작해서 정말 감독님이 생각하기 싫으실 정도로 수정을 많이 하셨을 거고, 그 과정을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지켜봤었고 해서 제일 가장 많이 뭔가 이 작품의 정서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분은 감독님이셨고요. 아까 성은 씨가 말씀하셨듯이 감독님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퓨어한 분이세요. 그 지점이 기완이한테 많이 자연스럽게 이입이 됐었고요. 네. 그래서 자연스럽게 특정하게 뭔가 대화를 나눴을 때 캐치한다기보다 감독님이랑 지내면서 준비하면서 프리프로덕션 하면서 되게 스며들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. 아, 김희진이라는 사람이 이런 색깔이 있구나. 그래서 이분이 글을 쓰셔서 이런 느낌이 그래서 나온 거구나 라는 그런 정서들이 네, 자연스럽게 저에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. 네.